전문가가 보시면 그렇겠죠. 백관홍 순정이라는데 몇 년 전에, 10여 년 전에 지산면에 가서 회장님 지시로 뭐 10만 원, 100만 원 달란들어 주고 한 동네 다 사왔습니다. 들을끼리 근진돼 있지만 순정 맞습니다. 맞나잖아. 그런데 우리 그 원장님께서 회장님 저도 진도 깨운 거 많이 합니다. 책을 이만 난 책을 많이 썼어 그러실 거. 그다 내 책인데 우무정을 써 있어. 족보는 이래야 된다 이거야. 그래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내 거가. 이거 내 겁니다. 그 우무정 사인이 돼 있어야 인정받는 겁니다. 라고 했더니 앞으로 제 눈 올 때는 몰라 배웠습니다. 올 때는 돈 내지 말고 그냥 돌아라.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또 자연농원 갔잖아, 공짜로. 갔더니 원장님 바뀌어가지고 돈 냈잖아. 우리나라 그 진돗개들 중에서. 아니, 중요한 거예요. 맞아, 예, 예. 그걸 보시고 이제 걔를 몇 마리 기정했단 말이에요. 그 예. 형님한테. 예. 그랬더니 싸움자라는 그 황돌이. 예. 적도의 진돌이 두 개를 비석을 해다 주셨다고 삼성에서. 아, 황돌이 진돗개. 기억에 남는 게 결론은 세안미디어 삼성그룹에서 우리에게 고맙게 비석을 세워주는데 하나에 때 700만 원 들었다고 글자 하나에 1500원이 낙지로 팍팍 글을 쓰고 예. 그 지금 여주에 진돗개 진돌군 비석 진을 경호하는 게 황돌이 투쟁 본능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적힌 게 두 마리가 기억이 나는 게 비석이 돼 있다고 삼성해 줬다고 예, 황돌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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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는 또 무슨 이름이죠? 진돌이라고 적도 황돌이 진돌이 예. 황돌이는 진도산에 둘이 와서 새끼를 해서 넣은 거고 예. 진돌이는 적대에서 가져온 거예요. 적도는 130가구만 사는데 예. 순종만 기른다는 옛날 거지. 지금이야 뭐 다 썩겠겠지, 섬이야 썩겠겠지만 예. 그 당시에는 여기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막 갖다 뒤져가다 사오지. 예.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. 그 우리나라 진돗개들 중에서요.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진돗개 중에서 그 명견이라 불릴 만한 진돗개들이 어떤 게인지 또 그 이유가 뭔지 좀 짧게 좀. 예. 네. 애완동물 보호협회에서 예. 전람회를 72년도에 1회 했어요. 예. 그때 1회 챔피언한 게 이윤규 선생의 72년 노랭이야. 예. 그게 진도산이야. 예. 그게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. 그 교배하는데 옆에 가서 좀 있으면 물어보래 사람을. 예. 저를 가라고. 어디 그런 게 없거든. 예. 아 교배만 집중하면 되지 사람을 물어보래. 근데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그 사진을 여다가 갖다 놨었습니다. 인물이 그렇게 좋은 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야겠죠. 그 개는 장영철 씨를 도움으로 우리 블레탄 산돌이 만든 데 기여해서 혈통을 구해 보존했죠. 예.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탑싱이 노랭이, 예. 발노랭이. 그건 왜냐면 눈이 부리부리, 그리고 아주 눈이 제일 좋았어. 체형은 자그마하지만 보면 볼수록 위험해. 사람이 빨려들어가 무섭다. 귀에 눌리는 그런 개였거든, 발노랭이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, 경찰서장이 진도에서 한 마리 난 거를 헬리콥터로 가져왔다가 우리 해운이 줘서 나한테 기증한 왕돌이.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23년 살았어. 걔가 보통 15년이면 대세 임명을 마감하거든. 예. 많이 사는 게 19년인데 그게 기록이 2, 3년 살았어요. 그래서 인천 정통협회 회장 몇 년 쓰기도 했고 그랬죠.